저도 팬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엄마 산들리아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들 샀잖아요. 아들. 오, 저희. 나 런던 진짜 팬. 런던님, 저희 올려주세요. 팬이라고. 알겠습니다. 저도 올려도 돼요? 맞아요. 아, 그럼요. 와, 최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방금 그 김학래 임니숙 씨 던데? 아, 감사합니다. 여기 팬디 매장 오픈했구나. 안녕하세요. 저 여기 좀 대놓을게요. 아, 이거 붙어있네. 이거 기억나? 우리 예전에 이주원 작가님 그 그림이잖아. 이거 샀나봐 영원히. 전체가 붙여 받은 대로. 나는 뭐 대안? 나 머리 좀 길러볼까? 아니. 아, 왜? 아이, 늙어 안 돼 그거. 개우봐야 개우먹어. 우리가 좀 얼굴 큰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. 아, 인정합니다. 인정하지. 예. 나도 이렇게 머리하다가 가르마 하니까 나이가 존나 들어. 나이 존나 들어 보여. 너무 내가 지금 내가 만약 가르마 그 옛날 머리 하잖아. 싫어. 그러면 그냥 개씨 아저씨야. 그냥 계속 모자 쓰게 되더라고. 그냥 아저씨야 우리. 나 그 뭐 하던 대로 모자 해. 영환이가 머리를 잘해. 여기가 이거 봐, 올라온 거 봐.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M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살 낮추면서 여기는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띄어서 전체적으로 막 세팅된 거 같지 않은데 머리큐는 전체적으로 작아 보이는 이런 거를 참 귀신같이 잘한다니까. 그리고 오늘 눈썹도 밀었습니다. 좀 달라졌나요? 자, 오늘 오랜만에 아무튼 이렇게 브이로그를 진짜 오랜만에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뭐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. 달리기도 조금씩 다시 계속하고 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너무 공기가 안 좋지 않아? 그래서 그 물 로잉 머신 있어요 집에. 예전에 나왔습니다. 그걸로 하는 걸로 많이 바꿨습니다. 아이고 왠지 힘들다.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워터 로어 4예요 그래서 잘 쓰고 있고 아디다스 이거 스탠 스미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와, 예쁘다. 감사합니다 아디다스 여러분. 이거 스탠 스미스가 초록색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색으로 보내주셨는데 여름에 잘 신을 것 같네요. 어우, 사이즈도 잘 맞네. 괜찮아. 아디다스 요즘 되게 괜찮은 것 같아. 이 스튜디오에도 나름대로 적응을 잘해.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 마당이 있어서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이 동네 주차장이 진짜 미쳐있어. 오, 우와 예쁘다. 걔 레전드인데? 약간 살짝 골프화 같기도 하고. 너무 MG인가? 이거 언박싱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또 신발이네. 하나는 해수 건가 봐. 해수야! 해수야! 해수님. 네? 지금 대표님이 부르신. 아. 너 신발 없다. 어! 그만 과감하네. 진짜 과감하다. 괜찮은데 또? 아니 괜찮아요 대표님. 그러네. 색깔 진짜 괜찮은데? 오렌색이라서. 네. 그것도 신발인가? 응 아니야. 뭐가 그런데? 공기만 오는 줄. Fendi is pleased to announce the opening of Palazzo Fendi. 아까 전에 봤었던 그거 이제 오픈해서 이거 보냈나 보다. Opening party at 8 PM Wednesday. 오늘이니? 네. 이제 8시라고? 네. 너 우리 갈 수 있어? 이거 팬디 보내줬는데 가야 되나? 이건 뭐야? 뭐예요? 그냥 간다고? 나 팬디 없는데? 어, 이거 좋다. 괜찮아? 네. 김준수라도 오면 내가 가지. 와요. 온다고? 온다고 써있었던 것 같은데? 아, 진짜 온다고? 팬디가 함께 자리할 오프닝을 축하할 예정이며 지코 선미 퍼포먼스가 있대요. 지코 진짜 좋아하는데 나. 진짜요? 지코 너 그 예전에 유희열의 스케치북 나와가지고 라이브 한 거 봐. 지금 봐봐. 그 진짜 재능이 미쳐있어 재능. 어? 저거 이진가? 맞네. 어디가? 이진은 이제 집에 있어. 이제 집에 있어? 어.
잘 갔다 와. 나 뭐 나왔어 그냥 일단. 아이 안녕하세요. 아이 안녕하세요. 네네네네. 어! 어! 갑자기 동네 사람들 만났어. 어? 쉣. 오, 여전히 너무 춥다. 아직도 오늘 좀 날이 풀렸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너무 춥습니다 여러분. 아 추워요 진짜. 오랜만에 브이로그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인서트로 들어갈 풍경 같은 게 좀 너무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쫙 찍으러 나왔습니다. 근데 이런 게 있다? 저 우리 스튜디오 새로 바뀐 데 되게 좋고 다 좋은데 직원들이랑도 다 친하고 한데 쟤네랑 같이 있으면은 내가 일을 못해. 그러니까 막 혼자서 심심해 죽으려고 할 때 이게 잘 되거든. 근데 계속적으로 쟤네들이 잔재미들을 주고 잘게 신경 쓰이는 일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저기 안에 있으면은 진짜 내가 일을 진짜 집중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. 그 뻑하면 해수가 부르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거 모르겠어요. 이거 공감이 좀 안 될 수도 있어. 뭔가 그 나 혼자만의 그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 막 블럭으로 필요해. 한 3시간짜리 하나 필요해. 그렇게 예를 들어서 1시간 가지고 뭐 안 되는 것 같아. 그래서 나왔는데 아우 나오니까 좋네. 추워 죽겠다는데 아우 추워. 아우 추워. 야 너 방어 먹고 싶다 그러지 않았냐? 왔다. 얘가 방어고 이거 되는데 방어. 맛있겠다. 와 여러분, 예 네, 방어 한번 드시고 가세요. 아우 기름기. 와 녹는다. 와 기름기가 이게. 지방이 싹 올라와가지고 야. 와 방어가 진짜 진짜 두껍다. 그러니까요. 아니 좀 씹고 얘기하세요. 아니 진짜 저기요 이런 분위기입니다. 우리 회사는 직원들끼리 네, 먹고 저는 술 안 먹거든요. 네. 아 저 오 괜찮겠지? 또 시끄러운 데서 춤추는 분위기. 어, 너 엄청 크다. 큰일 났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뭐 매장에서 하면 가깝고 좋은데 동대문에서 한대. 그래서 DDP가 왔습니다. 아툴? 아니 아툴 어 이건 이쪽으로는 지금 차량 총대 중이어가지고 이쪽으로는 출입 안 되시고요. 내려가실 거면 A1 게이트로 가실 거면 저기 아래 D3 앞. 고맙습니다. 네 수고하세요. 어, 인사 오신 거예요? 네 저기 돌아가셔서 A1 쪽으로 들어오세요. 야 이게 뭐야 혜지야. 호들이 높네. 그러니까 팬디 쉽지 않네요. 뺑뺑이를 돌립니다. A2로 가라 했다 A1으로 가라 했다가 안쪽에서 밴디 요즘에 밴디 너무 괜찮거든. 예전에 레이스로 고급스러울 때는 난 좀 별로였는데 요즘에 파스텔톤 색깔로 고급스러워가지고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제가 돈만 있으면 엄청 많이 살 것 같습니다. 저는 디올보다는 밴디가 좋은 것 같아요. 오.